자, 346페이지죠. 아, 무효와 취소입니다. 무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적 무효죠.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아, 유동적 무효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권 대리인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의 거래죠.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항상 정리할 때는 원칙, 예외 이렇게 하는 거죠. 원칙, 무효다. 다시 말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 일단 얘도 뭐예요? 무효.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뭐니까요? 무효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들이 있다.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 어떻게? 계약금은 유효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 협력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일방 당사자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요. 또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협력 의무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기다 강박이다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기타. 첫째 지정해제죠.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정해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죠.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가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건물 거래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그때는 뭐죠? 무효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안 좋은 건 뭐냐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일방이 거부해요. 그러면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유동적 무효지만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제가 적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보죠. 1번. 갑은 을 소유 토지를 X를 금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토지 X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 이때 갑과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 X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되고 그 계약 성립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X죠.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되죠. 2번 허락을 받기 전에 상태라도 을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잠깐만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답이 왜 5번으로 돼 있죠? 정답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뭐는 유효합니까?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한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 옳은 것은 뭐죠? 2번입니다. 해설은 맞습니다. 3번. 허가가 있기 전에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로서 갑과 을은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갑은 X토지의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에 의리 협력할 것을 서로서 구할 수도 없다. X죠. 뭐는 존재합니까? 협력 의무는 존재하죠.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강제할 수 있잖아요.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은 소송으로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X가 되는 거죠. 4번 X토지 거래에 대하여 허가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라도 갑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X예요. 유동적 무효는 이미 지급한 중도금도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하기 전이면 줄 필요 없지만 지급한 후에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5번 매매 계약이 있은 X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더라도 당연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죠.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요. 이 정도죠. 그 다음 2번인데 자 이건 뭐냐면 정리 안 할 건데 취소란 것은 뭐냐면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화되는 것이 뭐죠? 취소잖아요. 따라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로서 뭐가 돼야 되냐면 성립이 돼야 돼요. 만약에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고에서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돼서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갑은 을과 그 소유 토지와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측량에 다툼이 생겨 위토지와 인접한 갑의 A토지 부분을 위매매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을 하면서 A토지 부분은 제외했어요. 그러면 A토지 부분은 말 그대로 매매계약에서 뭐한 거죠? 빠진 거죠. A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 특약만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답은 그래서 뭐예요? 1번인 거예요. 1번. 위 A 토지 부분은 매매 계약에서 제외됐으므로 무슨 말이죠? A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A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출 문제 풀어보죠. 무효인 법률 행위는 자 이것도 뭐 정리할 건 아닌데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종류가 강제가 되고요. 뭐가 강제가 되냐면 내용이 강제가 돼요. 따라서 물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의 객체는요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과 지상권과 전세권 이렇게 민법이 뭐가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1번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그 다음 뭐죠? 전세권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2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 판매 행위는 단속복귀 위반이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3번도 중요하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체 계약도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4번 존속기간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유효하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고 존속기간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시한이 없기 때문에. 5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유효합니다. 왜요?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말 속에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담보 설정하는 것도 뭐예요? 자유롭고. 따라서 5번은 뭐죠?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답은 뭐죠? 1번. 23회 기출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가 길면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뭐예요? 힌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짧으면 문제 속에 뭐가 없어요? 힌트가 없기 때문에 모르면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짧다고 좋아할 문제는 아닌 거죠. 2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죠.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기억나시나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쌍 무효니까. 답은 뭐죠? 4번이에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라는 게 뭐라고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렇죠? 유효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예요? 유동적 유효.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가 아닙니까? 무효가 아닌 거죠. 그래서 1번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죠. 2번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사기 취소할 수 있죠. 3번 대리인의 사기위험 법률행위 물론 뭐죠? 취소할 수 있고. 5번 사회질서 위반한 상대방이 위반한 착오에 한 임대차계약 착오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저는 정리했습니다. 절대적 무효고 선의 제3자 보호되지 않고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다.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따라서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건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그럼 더 이상 허가받을 수 없으니까 확정적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어요? 자, 좀 정리해보죠. 자, 두 번째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인 거죠. 아주 시험에 잘 나왔죠. 첫째 불가능한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다.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해요. 가능한데 뭐가 되냐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소급하지 않지만 조심할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경우거든요. 이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무능력입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요 세 가지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나예요. 뭐죠? 무권대리행위죠. 아까 지문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면 돼요. 그럼 보자고요. 3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했어요.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죠?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소급하지 않습니다.
3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뭐 매매된 저당권이든 이중매매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무효다. 맞는 질문이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시험법리하고 조금 벗어나는데 그래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이것이 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제한능력자죠. 자,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매매계약을 다음날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강행복귀 위반이에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스스로 강행복귀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건 뭐예요? 가능하고 적법해요. 왜냐하면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럼 5번이 이해가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죠. 이것도 물론 뭐죠? 강행복귀거든요. 강행복귀 위반한 사람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은데. 4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X죠. 처음부터가 잘못됐죠. 그죠? 소급하지 않죠. 그죠? 소급하는 것은 딱 하나 예외적으로 뭐죠? 무권대리행위. 요거 빼고는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급하여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또 이게 취소의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취소란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잖아요. 그럼 이건, 근데 문제는 취소를 했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추인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봅니다. 뭐로 본다고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왜요? 취소라면 소급해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으니까. 그 후에 추인은 뭐에 대한 추인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뭐인 거예요? 추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표정이 왜 그래 그죠? 아 간단하잖아요. 그죠? 취소란 뭐냐? 유효한 것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다. 따라서 취소한 후에 추인하겠다고 했다면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의 추인인 거다. 왜요?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의 추인도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뭐로서 추인할 수 있다고요? 무효인 법률행위로서의 추인이 가능한 거죠. 3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추인할 수 없는 경우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죠. 4번. 무효인 법률행위 다른 법률 요건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에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전 시간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유효해야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무효면 뭐가 생기지 않아요? 책임이 생기질 않아요. 이 결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유효여야 책임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반드시 뭐예요? 출제돼.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근데 이것도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려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 유효하죠? 그죠?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돼요? 팔아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유효한 거예요?
유효해야 책임이 발생하니까. 따라서 직것도 아닌데 팔겠다고 했다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니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죠? 유효한 거죠. 또 아까 질문이 나왔어요.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어요. 근데 동의 없이 한 임차권 양도 전대차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해요. 왜요? 유효해야 뭐가 생기니까요? 책임이 생기니까. 따라서 무효면 책임 안 생기고요. 무효면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번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 이게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무효가 전환 인정되니까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청 절차에 대한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맞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지만 협력 의무는 뭐예요? 존재합니다.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고. 2번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유동적 무효도 뭐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란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X죠. 뭐는 유효하니까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런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어디 써 있어요? 이거죠. 이거. 유동적 무효도 뭐라고요? 무효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방은 조건부든 나발이든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은 기억 리을 해가지고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아, 이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26회 때 나오고 27, 28, 29,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민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안 나오다가 나오면 3, 4년은 돼요. 무슨 말이세요? 그죠?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지? 기본이 3, 4년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요 유동적 무효에 대한 시험 문제가 뭐예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꾸 어렵게 이상하게 뭔가를 판례를 외우려고 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죠? 6번이 청년도 문제죠.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엑소토지가 하나의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주는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럼 뭐죠? 유동적 무효라는 얘기죠. 1번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맞네요. 2번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 없죠.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어요. 매매대금은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해야 돼요? 협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매대금은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협력은 해야 되니까 매매대금 안 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겠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거죠. 중간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그때는 뭐라고요? 무효다. 원래 중간생략등기 뭐였어요? 유효했죠.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뭐거든요. 따라서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X. 뭐 허가를 받았더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다. 답은 뭐죠? 5번인 거. 근데 이거 또 이렇게 하면 작년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 이렇게 정리했겠죠. 그럼 맞아야 되잖아. 또 틀려. 왜 틀리는 거예요? 아까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다라는 걸 아는데 이 지문에서 허가를 받아? 허가 받았으면 유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부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무효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잖아요. 근데 뭐 합의했든 안 했든 간에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그러면 등기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허가를 받겠죠. 그죠? 그래야 갑에서 병으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등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요, 이거 허가 무효예요. 왜냐하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한 거지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거는 아니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허가 자체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무효니까 허가를 받든 안 받았든 이 등기는 뭐예요? 항상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뭐죠? 5번인 거죠. 7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을 모두 고른 것. 요거죠? 자,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이에요.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 네. 무권대리 아니죠?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게 되면 뭐예요? 얘는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7번, 불법 조건이 붙었대요. 이게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개똥이를 죽이면 1억 주겠다. 이거잖아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가 어떻게 해요? 전체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조건 반사회 추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번 통정업의 표시 여기 있네요. 통정업의 표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죠. 다만 새로운 법률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추인할 수 없는 것은 기억 디귿에서 몇 번이 답이죠? 6번이 답인 거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또 개념이 나왔네요. 자, 취소는 뭐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뭐 하는 거죠?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다. 여러분,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여기까지 개념인 거고. 자, 취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정리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취소도. 무효도 뭐 정리할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유동적 무효하고 무효인 법률은 뭐예요? 추인. 요것만 정리하고 하나 추가되는 게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전환이 인정된다.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자, 취소에서는 첫째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취소권.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에게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뭐예요?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할 수가 없다. 왜요? 시킨 일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뭐가 필요합니까? 수권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이죠.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지 현재 권리자나 사기 강박을 한 사람이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입니다. 효과.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주는데 예외가 있죠. 누굽니까?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그 다음 시소효과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를 뭐합니까? 보호하지만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뭐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자. 자, 추인하게 되면요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뭡니까? 유동적 유효죠. 유효지만 무효로 뒤갈길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뭐하면요?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있다. 누구죠? 법정대리.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아직 제한 능력인 상태라 하더라도 법정대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법정추인이죠. 법정추인이 뭐 전이경 담치가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의미 없습니다. 자, 법정추인은 이것도 언제 해야 되냐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죠.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법정추인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해야 법정추인이고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법정추인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일단 제척기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원래 이게 시험범위 아닌데 자꾸 되는데 소멸시효는 법정에서 문제가 되려면 주장을 해야 돼. 주장을. 그래서 엊그저께 그 뉴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들은 뭐 자진 분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그 뭐예요? 보육기관에서 자랐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20년이 지난 거죠. 20년이 경과가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요 아이들한테 20세가 넘은 성례된 아이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뭐 했던 거예요? 가해자였던 거죠. 가해자였던 바람에 돌아가시고 보험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미성년자면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20년 만에 뭐죠? 구상권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뭐라는 거예요? 소멸시효 걸렸다고. 몇 년이라고요? 20년. 상사채권이면 3년으로 볼 수 있고요. 민사채권이라 하더라도 몇 년이요?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요? 10년이니까. 20년이니까 소멸시효 경과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뭐예요? 재판에 안 갔어요. 돈 갚아야 됩니다. 왜요? 소멸시효는
주장을 해야 고려해줘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주장을 해야. 따라서 안 가고 주장 안 하면 법원은 뭐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뭐예요?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예요? 돈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뭐 8억인가 얼마 갚아야 된다고 나오더라. 근데 가슴 아프죠. 근데 이게 뭐냐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야. 누가 물어봤을 때 이게 소멸시효지만 이건 주장이 필요하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가가지고 한마디만 해라.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갚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안 갚으면 된다라고 있으면 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 바람에 뭐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유는 소멸시효는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다만 제척기간은 주장의 필요가 없다. 주장하지 않아도 뭐죠? 법원이 직권으로 뭐예요? 판단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소급효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20년이 돼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 결정이 나면 이 사람들의 채무는 언제부터 소멸되냐면 지금부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소급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안 내도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과거로 뭐가 되세요? 소급이 돼가지고 채무가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원금뿐만 아니라 무엇도 낼 필요 없어요? 이자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 기억해 두시고 자 취소권에 관한 제척기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죠. 법률 행위 시적 법률 행위를 한때부터 몇 년입니까? 10년 그 다음에 추인이 가능한 때 주인이 가능한 때부터 몇 년이죠? 3년이고요. 이 기간 중 아무거나 하나로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우리 민법에서 조심할 점은 뭐냐면 민법은요 숫자 안 바꿔요. 10년, 10년, 10년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죠? 우리는 그냥 옛날 학창 시절에 숫자 바꾼 생각나가지고 숫자만 나오면 그냥 10년, 10년, 10년 숫자 안 바꿉니다. 뭘 바꾸냐면 숫자 앞에 말을 바꿔요. 언제부터 10년이라고요? 법률행위시. 언제부터 3년이라고요? 추인이 가능합니다.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취소권은 끝이에요. 다 했어요. 자, 그럼 문제 보죠. 8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두 가지 의미죠? 자, 첫째, 제한능력자도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고, 제한능력자에게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들이 추이는 치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X죠? 어딨나요? 여기죠? 원인이 소멸된 후에 법정 추인. 추인이 이루어지는데 적용되지 않는 거 누구의 법정대리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 답은 뭐죠? 요 지문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했어요. 묵시적 추인이죠. 법정 추인이죠. 따라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되는 물론 뭐죠? 맞는지 설명드릴 게 없죠. 답은 3번입니다. 넘겨서 9번이죠.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의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왜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2번 갑이 미성년자임 입을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법정들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아요. 자 이건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우리가 동시에 한다고 하겠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뭐예요? 동시관계다.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상회복관계는 뭐죠? 동시이행관계.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예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판례,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거든요.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봐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100만 원을 받았는데 돌려줘야 되는데 그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생활비로 썼어요. 그러면 그 50만 원을 그 돈에서 생활비로 썼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서 50만 원만큼 뭐예요? 안 쓴 거예요. 그 금액만큼 뭐예요? 절약한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현존이. 그래서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이런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가 돼요? 소비고. 건전하게 쓰는 것은 뭐죠? 현존 유익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현존 유익이에요.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이죠. 어디 나와 있나요? 이거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 5번. 을이 매매기, 5번. 만약 을이 선의 정액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뭐죠? X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하니까. 10번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주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일단 법정 추인이 되려면 원인이 뭐죠? 소멸된 후에 해야 돼요. 그죠? 소멸된 후에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고 취소권자가 이행하는 것도 물론 뭐죠? 법정 추인이겠죠? 따라서 4번 보시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이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뭐가 되죠? 법정 추인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라고. 11번입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자,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이 가능한 때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인이 소멸된 때부터 3년인 거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입니까?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한 날로부터 그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니까 안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니까 아기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X죠. 4번. 법정대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가 있으므로 법정대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 소멸된 후에 누가요?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죠. 자, 이행을 누가 청구한다면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다면 법정 추인이니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행을 보유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를 찾으라는 얘기죠. 유동적 무효,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거고. 유동적 유효, 뭐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왜 틀리냐면 이 문제 나왔을 때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해서 맨 뭐만 찾고 있어요? 유동적 무효만 찾고 있는 거죠. 확정적이지 않은 건 뭣도 있어요? 유동적 유효도 있으니까 뭣도 찾아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법률은 무효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2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뭐죠? 확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권자는 일단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추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절하게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으니까 뭐가 돼요? 확정적인 거죠. 이것 번 상대방의 강박으 인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유동적이죠? 따라 이것 번 하나 나왔네. 1번 조건부 권리를 처벌하는 법률행위 유효합니다. 조건부 권리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죠. 미음범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그에게 뭐죠? 유동적입니다. 자, 이거는 또 우리가 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약의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 하면서 유동적 무효에서 뭘 설명드렸냐면 정지 조건을 설명드렸죠. 그죠? 왜요?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비로소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이기 때문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일단은 뭐죠?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전했어요 이것도. 했던 건 다 기억해야 돼. 그죠? 자,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냐? 이런 겁니다.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속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매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인도받았더라도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언제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 매매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표적인 뭐예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고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뭐예요? 유동적 무효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죠? 디귿 미음해가지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소급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뭐 1번이 답이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14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 가능합니다. 이거 무효등기 유효인거든. 근데 소급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X자.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지만 그 무효인 등기가 각으로 뭐 하진 않아요? 소급하진 않는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자, 2번. 자, 취소권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뭐죠? 3년. 그 다음에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뭐 했어요? 추인했어요. 뭐는 불가능한 경우 빼고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회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무권리자 갑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어요. 탄소유물의 매매입니다. 근데 남의 물건을 팔면 유효하죠. 물론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의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봐봐, 무행의 추인도 언제 되겠습니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작년도 문제죠? 다시 한 번요.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에요. 그럼 게임 끝났어요. 3번.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답은 뭐죠? 3번. 16번 이제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죠? 자, 제척기간 10년, 3년.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언제부터 3년이죠?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자,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부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